그럴듯한 액션 없이 브레이크 선언됩니다. 오! 야! 파스카 선수 하이킥! 야! 구호이 선수! 관자놀이 위쪽에 살짝 스치는 것 같았는데! 전국에 계신 격투기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차도르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은 중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단체인 쿤룬 파이트에서 나온 굉장히 재밌는 꿀잼 경기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참고로 쿤룬 파이터는 2014년에 처음 세상에 나타난 중국의 킥복싱 그리고 종합격투기 단체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나왔죠. 뭐 예를 들어서 현직 UFC 챔피언인 이스라엘 아데사냐나 장 웨일린이는 물론 대한민국의 이성현 선수도 뛴 적이 있는 그런 격투기 단체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무에타이 전설과 중국 격투기 선수가 붙는데요. 지금 소개되고 있는 선수 264승 42패 뿌아까오 반차맥 선수입니다. 예, 바로 그 뿌아까오 선수입니다. 이 선수 때문에 K1이 룰을 바꿨다고 했을 정도이죠. 예, 이 선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차도르 뿌아까오 편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무에타이의 전설과 싸울 중국 격투기 선수는 18승 10패 그리고 18승 중 7번의 승리가 바로 KO승입니다. 구후이 선수. 자, 26살로 뿌아까오 선수보다 7살이나 어립니다. 만 26. 자, 중국에 굉장히 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젊은 격투기 선수입니다. 과연 이 중국 선수가 무에타이 전설과 붙는다면 과연 어떻게 경기가 진행될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들 이미 아시겠지만 뿌아까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압착이나 연속 니킥, 예, 이 무에타이 클린치에서 나오는 그런 니킥 공격이 굉장히 무서운 것으로 알려져 있죠. 과연 오늘 경기는 어떻게 풀어나갈지, 중국 선수가 파이법을 들고 나왔을지 여러모로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자, 특히 중국에서 열리는 경기인 만큼 뿌아까오 선수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뭐 이 선수는 워낙 국제적인 스타라 젊었을 때부터 적지에서 타지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했을 테니 과연 그 부분이 오늘 경기 운영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니킥이 기대가 많이 되고요. 네, 중국의 기대를 받고 있는 구후이 선수. 경기 시작합니다. 자, 1라운드. 오, 예. 글러브 터치하자마자 바로 주먹을 날린 구후이 선수. 하얀색 트렁크 구후이 선수. 그리고 검은색 트렁크 빡가오 선수입니다. 오, 예. 구후이 선수 압착이 노립니다. 자, 앞손으로 서로 간보고 있다가 예, 주먹 나옵니다. 압착이. 오, 마찬가지로 빠까오 선수의 압착이 역시 스피드 장난 아닙니다. 자, 굉장히 가깝죠 지금 두 선수. 바디킥 돌려줍니다 구후이 선수. 예, 하지만 역시 빠까오 선수가 정타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지금도. 예, 구후이 선수의 훅 미스하고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자신의 킥을 꽂아넣는 빠까오 선수였습니다. 자, 가볍게 피해줍니다 하이킥. 또다시 야, 레그킥 이후 바디를 향한 니킥 빠까오 선수입니다. 자, 클린치 상황에서 니킥 싸움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예. 그럴듯한 액션 없이 브레이크 선언됩니다. 오! 야, 빠까오 선수 하이킥! 야, 구호이 선수 관자놀이 위쪽에 살짝 스치는 것 같았는데 그렇게 다운당합니다. 자, 카운트 들어가나요? 이게 괜찮다고 합니다. 구호이 선수 바로 경기 속행되는데 이야, 근데 빠까오 선수 매섭게 휘몰아칩니다. 승기 잡았거든요. 구후이 선수 회복 안되죠. 일단 휘둘러보는데 자, 두 발로 서있는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빠까오 선수 앞차기에 니킥에 또다시 하이킥에 잡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들어가죠. 훅. 자, 펀치까지 또다시 프론트킥 한 번 더 발 바꿔서. 자, 빠까오 선수 굉장합니다. 구후이 선수 두 발로 서있는게 신기할 정도. 어떻게 버티고 있는거죠? 또다시 앞차기. 이야, 백스핀 블로우 누렸지만 어림없습니다. 거리자는데 실패한 구후이 선수 오히려 카운터 허용하고 갑니다. 자, 1분 남았습니다 1라운드. 아, 예, 경기 잠시 중단됩니다. 뿌아까오 선수가 오히려 지금은 예 경기 중단을 요청을 했는데 어떤 상황이죠?
약간 자비를 베푸는 건가요? 카운트 멈추지? 아 네, 카운트 멈추네요 이제. 아 보호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낭심 보호대를 예, 툭툭 치면서 코너에 뭔가 부탁하는 거 보니까 보호대가 뭔가 삐뚤어졌다든지 풀렸다든지 어떤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구이 선수는 정말로 예, 천운이 따르네요 지금. 경기가 끝나도 이상하지 않았을 상황인데 리플레이 다시 보시겠습니다. 와 저렇게 맞았는데 어떻게 예, 순간 뻗은 것 같았거든요 구후이 선수. 근데 바로 일어나서 경기 속행이 되죠. 와 다시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예 아 낭심 보호대 지금 고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구후이 선수 회복을 하고 있겠죠. 아 눈이 약간 풀려 보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정말 하늘이 도운 거예요 지금. 구후이 선수는 전략을 그대로 하면은 필패인데요 이러면. 엇박가오 선수가 준비하는 동안 머릿속으로 예, 자신의 작전을 조금 보완을 했다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후이 선수는 조금 더 예, 경기를 이기기 위해 역전을 하기 위해 뭔가 뾰족한 수를 예, 떠오르길 바랍니다. 오, 너무 일방적인데요. 자 경기 드디어 속행합니다. 다시 예. 역시 구후이 선수 회복을 한 것 같죠? 자 몰아칩니다 코너 쪽으로. 오롭 쪽으로 빠꼬 선수 몰아놓고 예. 초고접전 버리는 구후이 선수. 프린치 상황 브레이크 선언됩니다. 1라운드가 한 30초 정도 남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직 타이머가 보이진 않습니다만 또다시 들어가는 구후이 선수. 후아카오 선수와 클린치 싸움을 펼치고 있는 구후이 선수입니다. 물론 실력의 차이가 나더라도 예, 경험을 쌓으라는 의미로 이렇게 자신보다 훨씬 더 세거나 레전드급인 선수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구후이 선수 그래도 중국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만큼 살짝 역전의 가능성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허공을 향해 휘두르는 펀치. 아직까지는 빠까오 선수가 너무나도 일방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봐주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빠까오 선수 입장에서는 경기를 끝낼 수 있었던 순간이 몇 번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은 1라운드 그렇게 끝납니다. 자 코너에서 예, 빠까오 측에서는 특히 할 조언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던 대로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에 반해 구후이 선수의 코너에서는 비상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노리는 공격마다 카운터 당하고 예, 다 미스하고 후아카오 선수는 자신의 공격을 마음껏 자신의 마음대로 경기 운영을 펼치는 그런 일방적인 양상으로 예, 경기가 흘러가고 있었죠. 과연 구후이 선수 2라운드에는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니면은 예, 전혀 파이법을 찾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이대로 당하고 말 것인지. 자 세컨 아웃 바로 2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격투기 선수 구휘 그리고 200승이 넘는 살아있는 무에타이 전설 빠까오 선수 2라운드 시작합니다. 오. 자 광익등 난리나죠. 구이 선수 정타 맞추니까 하지만 바로 앞차기 날리는 빠까오 선수. 오! 자 서로 엇갈립니다. 바로 경기 속행. 일단 구이 선수 뭔가 분위기가 바뀌어 보이긴 합니다. 자 클린치 상황에서 니킥 주고받는 두 선수. 빠까오 선수 힘에 밀리고 말죠. 자 바로 다시 경기 속행. 오 엘보 노립니다. 자 하이킥 어림없다는 듯의 빠까오 선수. 어우 저기 무서운 거거든요 빠까오 선수. 오우 니킥 또다시 프론트킥까지 너무 빨라요 빠까오 선수. 보이질 않습니다 발차기가. 자 또 복부를 향한 니킥 섞어주고 있죠. 또다시 예 구후이 선수 백스핀 블로우 노리는 거 보니까 회심의 일격을 노리고 있는데 키오를 노리고 있는데 자 빠까오 선수 네 맞아주지 않죠. 오히려 계속해서 예 거의 농락하다시피 어마어마한 킥으로 데미지를 축적시키고 있는 빠꼬 선수입니다. 아 예 빠꼬 선수 풀워크 보십시오. 자신감 붙었어요. 상대도 안됩니다 지금. 갑자기 바디
아, 바디킥으로 뒤로 밀려나가는 구호이 선수. 이 경기는 뭐 빠까오 선수가 왜 빠까오인지 잘 보여주는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무에타이 클리치, 오우! 3방 연속으로 바디를 향한 니킥 4방! 그리고 엘보. 코너에 몰아넣고 또다시 복부를 향한 니킥. 와. 자, 구후이 선수 복부가 굉장히 단단해 보이긴 합니다만, 빠까오 선수의 니킥을 저렇게 많이 맞고, 예, 오래 버티는 선수는 없었거든요. 자, 그쵸. 네, 그대로 쓰러집니다. 너무 많이 맞았어요. 자, 과연 일어날 수 있을지. 일단 고통스러워 보이는 모습의 구후이 선수입니다. 아,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대로 KO 선언. 네, 10카운트 안에 일어나지 못하고 빠까오 선수 깔끔한 승리 가져갑니다. 1라운드에서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그런 경기인데, 어쨌든 2라운드까지 가고 빠까오 선수 한순간도 위험한 적이 없었던 만큼 압도적인 경기력 보여줍니다. 아, 소름 돋네요. 이래서 빠까오 빠까오 하는 거죠. 아, 빠까오 반차맥 선수 무섭습니다. 자, 구후이 선수는 너무나도 아쉽게 됐지만 이번 경기가 좋은 경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더욱 멋진 격투기 선수로 성장했으면 좋겠네요. 아, 하지만 오늘은 빠까오 선수의 압도적인 클래스였습니다. 정말 클래스의 차이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경기였죠. 예, 주요 장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클린치 상황에서 니킥. 자, 너무 많이 맞았어요. 꽤 많이 버틴다 싶긴 했는데 결국 주저앉고 마는, 네, 쓰러지고 마는 구후이 선수였습니다. 야, 정말 그 어떤 면에서도 밀리지 않는 빠까오 선수 너무나도 압도적이네요. 아우, 몸이 들립니다. 니킥을 맞을 때마다 어마어마하죠. 예, 어쨌든 오늘은 중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단체, 세계적인 선수들을 배출해낸,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들이 지금도 뛰고 있는 격투기 단체 클론 파이트에서 나온 명경기, 구후이 선수와 빠까오 선수의 경기 함께 시청하셨습니다. 아, 압도적이네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인치 상황에서 니킥. 아, 보는 제가 아플 정도로 날카로운, 정말 송곳 같은 빠까오 선수의 니킥이었습니다. 네, 매일 올라오는 격투기 영상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내일 더욱더 재밌고 알찬 격투기 그리고 무술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音><音>一定要站起来，所以我们为这位年轻选手、这位精神鼓掌。